식단과 전혀 상관없는 과체중의 다섯 가지 이유. 식단과 전혀 상관없는 과체중의 다섯 가지 이유. 영 잡힌 식사를 하는데도 체중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 사람들은 종종 과체중을 나쁜 식습관과 연관 짓는다의 두 가지는 물론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지만 언제나 나쁜 식습관으로 과체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쁜 식습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체중의 여러 가지 원인을 알아볼 것이다. 간 문제. 체중 문제는 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간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건강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다. 문제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의 중간 부분에 지방이 쌓이게 된다는 점이다. 증상. 혈당 수치 상승,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절통 알러지, 피부질환. 식단에는 변화가 없었고 제대로 먹었지만 복부에 지방이 더 쌓이는 것이 느껴진다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난소 문제. 여성에게 있어서 난소는 체중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난소는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데 양호한 식생활과 상관없이 섭취했다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만든다. 난소 기능 저하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 증가, 양호한 식생활 및 운동을 할 경우에도 단 음식 및 유제품에 대한 욕구, 하반신 체중 증가, 난소 통증, 갑상선 문제. 알다시피 갑상선은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 갑상선은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을 조절하는 하고 연소되는 열량을 결정한다.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많이 먹지 않더라도 과체중이 될 수 있다. 증상. 근육 쇠약, 체질량 증가, 탈모, 심박수 저하, 우울증. 갑상선 문제가 의심된다면 내분비과 의사를 찾아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기에 갑상선 기능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신 문제. 부신 문제 때문에 과체중이 될 수도 있다. 부신은 투쟁 대 도피 본능,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몸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성하는 역할도 한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몸의 중간 부분의 체중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 증상. 복부 지방 축적. 발다리가 아니라 얼굴, 목의 체중 증가, 고혈압, 혈당 수치 상승, 근육 쇠약, 기분 변화, 부신 기능의 문제로 인해 체중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경우 의사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요가와 같은 운동을 하라. 추천글. 맛있는 스트레스 예방 스무디. 제2형 당뇨. 제2형 당뇨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혈당 수치 상승으로 특징 지어지는 질병이다. 혈당 수치 상승은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 종종 발생된다.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은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비만을 유발한다.
사실 제2형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과체중이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경우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